한바가 돌려주는 수학 김지웅입니다. 이제 구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제 아들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 올리면 뭐 아들도 보고 손주도 보고 또 다른 아이들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중에 이제 아빠가 있으실 텐데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는 아빠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수학 선생님도 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는 이제 미분 적분을 개념을 써야 되죠. 이제 고등학교 적분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적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도 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옛날 사람들, 아르키메데스 때 피타고라스 정리와 자와 콤파스, 닮음, 비례, 합동, 삼각형 합동 뭐 이런 거, 뭐 사다리꼴의 면적 뭐 이런 거 정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구의 표면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꼭 구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했을 것이라고. 자, 우선 구를 이렇게 정합니다. 구의 반지름이 1이라고 둬도 되고 아래로 둬도 됩니다. 그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구의 반지름을 1로 두고 계산해 보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R로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R로 하시고 이게 적도선이 있고 이렇게 북극점, 남극점이 있고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위에서 수박 자르듯이 팍 밝게 잘라봅니다. 자르면 이게 이제 위쪽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직선이 되겠지만 이 동경, 뭐 이서경 이런 선처럼 직선이 되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삼각형도 아니고 약간 둥그런 삼각형이 됩니다. 귤껍질을 요즘 귤 많이 드시니까 돼요. 완전히 삼각형은 또 아니에요. 요 부분에 면적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이 면적 구하기가 바로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이 면적을 구한다고 칩시다. 요 밑에 길이가 A예요. 이 전체를 뭐 이렇게 6등분 했다든지 8등분 했다든지 12등분 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A면 이것도 A인 이런 평면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 A니까 이것도 A가 될 거고, 요거는 A보다 조금 작을 거고, 이건 A보다 조금 더 작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고담 일을 해야죠. 그럼 이제 오늘 하듯이 이 가상의 점들을 몇개 긋고 선도 몇개 그어봅니다. 그래서 구의 표면, 구의 중심이 되는 걸 O라고 하고, 이 삼각형, 이 옆면에서 보는 삼각형, 요거는 이제 합동이 되겠죠. 같은 거를 계속 그었으니까. 요것도 이 분홍색, 그 오렌지색 삼각형들은 다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을 가지고 이 합동이 된 삼각형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CD와 EF 이 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순을 내려보면 이게 이 반지름이 R이니까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2세타, R 코사인 3세타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이 삼각형 하나 쌓아갈수록 여기 세타면 여기 세타라고 하면 세타, 2세타, 3세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북극성에서 내려다보면 요 CD 점은 요 삼각형 ABO에다가 푹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점은 여기 아까 봤던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 점에 떨어질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그려보면 여기서 다시 또 요렇게 선을 그은 선, 즉 R 코사인 세타에서부터 요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요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과 요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그 위에 있는 A2 세타가 되는, 아니, 요 삼각형은 다 합동, 아니, 닮음꼴이겠죠. 그 위에서 북극성이 내려가 보면, 즉 삼각형 ABO와 삼각형 CDO, CDO는 아니에요, 사실은. C와 D에 떨어진 이제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림자에 대한 삼각형, E와 F의 그림자 점에 해당되는 삼각형, 이것들은 다 닮음꼴이 되고,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게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A라고 하면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2세타 되는 거예요. 이 비례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2세타, A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이세타 이렇게 이제 비례가 되면서 쭉쭉쭉쭉 네. 비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거는 R 코사인 뭐 3세타, A 코사인 3세타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A,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이세타, A 코사인 3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쉽죠. 이제 천천히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요 사다리 꼴을 쭉 세워서 에펠타처럼 세워보겠습니다. 옆에서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하면 이게 A고 A고 이 AA는 같아요. 다시 보시면 AAA는 계속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선은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2세타, A 코사인 3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90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90도 회전시키면 A 코사인 시타, A 코사인 2시타, A 코사인 3세타 되고 이렇게 90도 밑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이제는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과 거의 같아질 겁니다. 이게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양처럼 가까워질 거예요. 특히 A가 작아질수록 A가 작아질수록 이런 모양이 가까워질 겁니다. 요거를 다시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A 코사인 세타로 했던 요거 A 코사인 세타로 했던 게 요 보라색 높이랑 같아요. 어떤 보라색이냐 요 삼각형의 꼭지점과 선이에요. 요게 세타면 이 분홍색과 보라색의 각도가 세타.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분홍색 그게 A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게 2세타가 됩니다. 이게 2세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A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즉 요 거리하고 이 하늘색 선의 거리하고 이 보라색 점선의 거리랑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A에서 요 A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수선을 딱 올리면 수선을 올리면 그거의 높이와 같은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수선을 올리고 딱 여기서 보라색을 두 개 올리게 되면 요거의 높이와 같아집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여기서 선을 긋고 하면 요 꼭지점과 같은 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요거와 같은 선 요렇게 올리면 요거와 같은 선, 여기 올리면 요거와 같은 선. 그래서 결국 요 선들의 합, 보라색 점선들의 합이 이 구의 높이 요까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요거의 합은 구의 높이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과 거의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특히 어떨 때 A가 점점점 작아질 때, 즉 요 A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요 이 사다리 꼴의 면적의 합은 요 바깥에 있는 이 사각형의 합과 같아지고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지금은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는 사다리 꼴이고 하나는 사각형이니까 점점점 작아질수록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분, 적분 그런 개념이잖아요. 무한히 작게 만들어보는 거, 무한히 잘라보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귤껍질, 요 귤껍질이 쭉 합친 거는 이 원기둥의 바깥면과 같아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의 겉넓이는 이런 원기둥의 옆쪽면, 위쪽 뚜껑과 바닥은 빼버리고 옆쪽면과 면적이 같아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요 면적과 쭉 펴보니까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건 길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R이면, 반지름이 R이면 이건 2R, 이건 2R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2파이 R이죠. 예.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와 컴파스, 비례, 삼각형, 합동 뭐 이런 것만 이용해서 결국 4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파이 값을 구하는 것을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구했는지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고 또 최근에 2019년 1월 1일에는 1월 그때쯤에 뿔, 사각뿔의 부피는 사각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라는 걸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데 옛날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아가 보면 뭐 재미있기도 하고 상상력을 자극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구의 겉넓이를 구했고요.
구의 겉넓이를 알면 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뿔과 기둥을 이용해서 구의 부피도 금방 뚝딱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뿔리지 않는데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런 거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올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실력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또 다른 내용도 올리긴 하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아빠로 살 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아빠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